안녕하세요, 금손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바인드 오프 기법을 함께 해볼게요. 쏜 바인드 오프라고 불리우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으로 코막음을 하게 되면 기본 코막음보다 편물에 훨씬 탄성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실을 완벽하게 뭉치해서 잘라서 돗바늘을 꿰어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얼만큼 실을 잘라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보통 현재 바늘에 걸린 편물의 폭에 실을 대어보고 3배 정도 남기고 자르면 마무리하는데 얼추 맞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코막음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수치라고 생각해주세요. 먼저 메리야스 편물을 좀 떠왔어요. 이제 남은 실에 돗바늘을 꿰고 쏘운 바인드 오프를 좀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코와 두 번째 코를 동시에 안 뜨기로 지나가 주세요. 적당히 실을 당겨주시고요. 첫 번째 코에 겉뜨기 방향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이제 대바늘에서 첫 번째 코를 떨어뜨립니다. 역시 실을 잡아당기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당기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다시 바늘에 걸린 첫 번째 코와 두 번째 코를 동시에 안뜨기 방향으로 통과해주시고요. 첫 번째 코를 겉뜨기 방향으로 통과하면서 대바늘에서 코를 떨어뜨립니다. 두 개의 코에 안뜨기 방향으로 돗바늘을 꿰고 첫 번째 코를 겉뜨기 방향으로 통과하면서 대바늘에서 떨어뜨리는 이 과정을 편물의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실을 당겨서 3배를 끊었다 보니까 조금 실이 모자라게 됐는데 탄성이 있는 실의 경우에는 편물에 대볼 때 저처럼 이렇게 당기시면 안 되고요. 실이 당겨지지 않게 편물의 폭을 대보고 3배 정도 끊어주시면 아마 이 정도로 타이트하지 않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 개의 코가 남으면 역시 두 개의 코를 동시에 안뜨기 방향으로 통과해 주신 다음 첫 번째 코를 겉뜨기 방향으로 통과하면서 두 개의 코를 모두 동시에 바늘에서 내려놓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쏘운 바인드오프가 끝나게 되는데요. 일부러 저는 메리아스 뜨기를 두 가지로 떠왔어요. 한 가지는 기본 코막음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함께 쏘운 바인드오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본 코막음을 한 경우 좌우로 힘을 주어도 기본 코막음을 한 부분이 잘 늘어나지 않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반면에 오늘 함께 해본 코막음 방법의 편물의 경우에는 코막음을 한 끝쪽 역시 기본 코막음 방법으로 뜬 편물에 비해 탄성이 훨씬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주로 터틀넥을 뜨거나 목이 높게 올라오는 의류 마무리, 그 외에도 양말목 등의 마무리에 좋을 것 같습니다. 편물의 끝이 너무 타이트해서 얼굴을 넣거나 발을 넣기 버거울 경우에 선택이 가능한 코막음 기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코막음 방법을 응용하셔서 예쁜 작품 뜨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